저 뒤에 나무에 막 새들 앉아서 구경하고 있어. 어, 진짜? 어. 어. 진짜 새들이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어. 여기 지금. 저 쳐다보고 있어. 근데 이거 봄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, 그죠? 어. 아직 뭐, 찬 기운이 그렇게 가신 편은 아닌데, 그래도 이렇게 주변 천지에 이렇게 노랗게 산수유까지 펴있고, 이게 또 캠핑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. 또한, 캠핑이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 듯한, 네, 그런 기분도 듭니다. 아니, 뭔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막 오르는 듯한 느낌? 아까 저도 이제 쑥을 좀 했는데, 아, 기운이 조금 묘했어요. 보통 캠핑 오면 요즘에 그 봄이니까 지천에 냉이, 쑥, 먹을 것들이 다 널렸어요.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캐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요리도 해먹고 그런 재미에 캠핑, 봄 캠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국을 끓일 때 넣겠어요. 아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꽃도 보고, 그리고,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. 아,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? 진짜 맛있겠다. 네? 오늘의 밥상은요, 네.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순수 자연 밥상이에요. 그릇까지도. 근데 저는 이렇게 봄 캠핑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의 봄 캠핑이 궁금하기도 해요. 그죠? 그래서 어디로 봄 캠핑 준비하고 계신지 혹은 다녀오셨는지 페이스북이나 네파 홈페이지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저도 좀 좀 얻어듣고 예, 얻어듣고 살짝 가보려고. 예. 저희도 가서 좀 예. 느끼고 싶으니까. 그리고 또, 또 장소를 또 서로서로 이렇게 네파 TV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끼리 서로서로 이게 공유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, 좋다. 여기는 예. 일단 저희가 장소를 알려드릴게요. 구리예요. 와보세요. 구리? 구리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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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네. 오케이. 아, 네. 좋았어요? 네.